소모라는 작품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점을 잡게 되었는데요. 무용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전달하고 싶은 게 우선은 컸어요. 제 작품은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. 이미지를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감을 받게 돼서 작품을 하게 되거든요. 과장되고 그로테스크한 움직임을 제한을 둬서 내 안에서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확장된 메시지로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공유하고 있는 중이에요. 우선은 여성주의라는 것, 그리고 여성이 여성의 신체로서 또는 여성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로서 어떻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가가 이 작품에 대한 화두인 것 같아요.